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요청을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신, 그리고 저도 먹어보고 싶고 만들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해볼 겁니다. 짠! 연어장을 만들려고 1kg짜리 연어를 사왔고요. 이걸로 직접 연어장을 담가서 먹어볼 거예요. 연어장이 진짜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얼른 빨리 만들어보겠습니다. 생연어, 간장, 물, 맛술, 설탕, 통후추, 청양고추나 뭐 매운고추, 가스오부시, 육수용 채소는 양파, 파, 무, 사과, 이거는 레몬, 양파는 그냥 듬성듬성, 파도 듬성듬성, 무도 그냥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레몬은 얇게 슬라이스 해줄게요. 사과나 레몬은 껍질째 쓰는 거니까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겠죠.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레몬은 씨를 제거해주세요. 사과도 듬성듬성 잘라주는데요, 이 가운데 사과 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석쇠에다가 구우면 좋겠지만 지금 석쇠가 없는 관계로 그냥 팬에다가 구울게요. 달군 팬에 레몬을 제외한 손질한 채소, 과일을 넣어주세요. 얘네를 구워줄 건데 얘네가 조금 타도 좋아요. 타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한 몇 분 놔뒀다가 뒤집을게요. 지금 10분 정도 구웠는데 숨이 많이 죽고 겉면이 좀 노릇노릇해졌죠? 이때 물, 간장, 맛술, 설탕, 통후추, 매운 고추, 가스오부시, 이대로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여주세요. 네, 20분이 지났으면 뚜껑을 열고 얘네들을 건져줄 거예요. 무는 안 건져도 되는데 가스오부시 이런 거는 건져주는 게 좋아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무는 남겨놓을게요. 여기서 생강 있으신 분들은 생강 조금 넣고요. 저는 생강 가루를 넣을게요. 생강이 또 비린내 잡는 데 좋잖아요. 뚜껑을 열고 약불에서 5분간 끓여주세요. 이제 간장만 채 걸러주세요. 오! 실온에서 한 김 식힌 뒤에 냉장실에서 완전히 식혀줄게요. 와, 이 아름다운 연어를 봅시다. 보세요. 일단 여기 뱃살 쪽하고 꼬리 쪽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해서 할게요. 일단 요 꼬리 쪽은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는 이대로 넣을 거예요. 이거는 횟감용으로 산 건데 껍질이 다 벗겨져 있어요. 이걸로 잘라주고. 아름답지 않습니까요? 이거는 도톰하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썰어넣고, 요거는 통으로 그릇에 연어 썰어놓은 것들 차곡차곡 올리고, 중간에 레몬도 한번 깔게요. 레몬 깔고 그 위에 통으로 안 자르고 된 거, 간장. 간장은 충분히 식혀요. 저는 차게 식혔습니다. 레몬,
여기에 뭐 양파, 채썬 거, 뭐 고추 이런 거 넣는 분도 많은데요. 저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먹을 때마다 양파를 채썰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레몬 향이 그득하고요. 연어의 기름기가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와, 두께 보이세요? 두께 여러분? 오! 이게 통으로 하니까 안까지 색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진짜 맛있겠다. 연어 빛깔 보이세요? 이거는 잘라서 넣은 거고요. 이거는 통째로 넣어서 방금 자른 건데요. 일단 두툼하게 썰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반을 갈라볼게요. 속에도 아직 핑크빛이 남아있죠. 이렇게 이게 겉면이고 이게 속면인데요. 잘라놓은 거 잘 먹겠습니다. 먼저 그냥 연어장부터 맛을 봐야겠죠? 먹어볼게요. 고추장님. 한 번 더, 한 번 더. 야, 고객님! 덮밥, 덮밥. 덮밥 빨리 먹어볼래. 잘 먹겠습니다. 이거잖아. 큼지막한 연어 하나 올리고 와사비 올려서
연어장 한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사랑이고요. 연어장은 저도 처음 먹어보고 처음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나 진짜 앞으로 연어장 만들어 먹어야겠어. 사 먹는 거는 조금 너무 얇아, 애들이. 얇아가지고 직접 만드니까 두께를 진짜 제가 한 1.5, 2cm 가량 두께로 잘라서 이제 연어장을 만들었거든요. 아, 연어장 자체가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3, 4일 정도 두고 먹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 3일 안에 다 드시는 게 좋고요. 통으로 하면은 이제 덜 짜져요. 덜 짜지고 이제 연어의 담백한 맛이 더 많고 고소한 맛도 많아요. 그리고 잘라놓은 것들은 간이 조금 세지만 밥이랑 같이 먹으면 훨씬 좋죠. 그리고 간장이 너무 싱겁다면은 연어가 빨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장하고 물 비율을 너무 좀 나는 싱겁게 먹어야겠어 해서 간장을 조금 넣는다 하시면은 빨리 쉽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율은 꼭 맞춰주세요. 화제의 연어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먹방까지 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싱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